1,000원에 샀던 때 모든 잘못 그때는 누구나 뽑고 재미를 보곤 했었지 페이카드를 담아 구분돼 있는 부하명의 오락기 앞에 동전 몇 입 오 100원 나 몇 번 나다 놓자 학원 버스 지나가고 내일이 오는 건 무서워 그래도 봤지 그땐 그랬지 말하지만 지금도 컴퓨터를 켜 방바닥 구석에 게이머가 한 명 너한테 멀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제나 포함 모두가 개인 사업가 음반지 닥사 서울 상공인 채워가는 이력서 따라 재미를 잃어 나 둘 그만두는 이유가 500원 때문에 그 500원 때문에 코올리기에서 백수란 이름이 붙어 고운 이름 뒤에 쨍쨍한 회사 이름이랑 재미랑 바꿨나 여전히 게이머 오락기 앞에 학교 앞에 잡혀갈 때도 있지만 안 바꿔 자퇴 같은 거랑 내 동전 게임보이에서 플레이보이 스팀 셀보이 플레이어에서 메이크업 하게 될지도 몰라 메이크업 잘 보여야 되니까 너는 그 말이 싫어 여전히 집 싫어하면서도 RPG 플레이어 PC 앞에서 매일 노가다지 내일 내 건 잘 팔린다면 너 좋겠지만 나한테 멀었던 프로게이머네 방부터 채워야지 암에 동전을 채워 꽤 가벼운 조이스틱도 어느새 쇠젓가락보다 무거워 아무 의미 없어 걱정하지 마 여전히 방구석 게임은 내게 있어 문제 있어 보이는 이 취미도 누군가에게 엔터테인먼 데일리 루틴에 배워 딱 500원이 필요해서 플레이